통일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통일 정책 수립 정부 부서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다루는 정부 부서죠. 근데 만약에 통일하게 된다면 통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업무가 사라지니까 통일부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통일하자마자 바로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독일 같은 사례에서는 통일하자마자 해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독에는 연방 양독의 관계부라는 부서가 통일하자마자 해체를 해버렸는데요. 이는 동서독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남북한 간의 격차가 크고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통일부를 해체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통일부를 둬서 북한 지역의 안정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북한 지역 전체의 행정을 담당할 수도 있죠. 통일부가 해체되는 날은 완전히 한반도가 하나가 됐을 때 해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북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겠죠.